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안수 집사로 임직받은 장진학 집사라고 합니다. 근데 올라오니까 말이 떨리고 하네요. 좀 이해해 주시고. 박수가 안 나오네요. 그럼 난 내려갈래요.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세운 줄 알고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 경남 창녕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삼남 일녀 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손이고 이러다 보니 할아버지가 각별히 저를 많이 아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 중학교도 고등학교로 이제 모든 것을 할아버지께서 주도 아래 제가 자랐습니다. 부모님 밑에보다는 조부 밑에서 많이 자랐어요, 제가. 근데 기독교라는 거는 잘 모르고 제가 사는 거는 유교 사상을 많이 배웠습니다. 좀 유식한 말로 한문의 글자도 모르면서 담배 때 피우는 거 아시죠? 그걸 갖고 떡발이 맞아가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고모님이 이제 부산으로 나를 데리고 갔는데 중학교를 이제 걸러 가서 부산에서 동성중학교, 동성고등학교를 해서 부산에 이제 아주 사상에 가면은 동아대 졸업했습니다. 거기에서 부산에서 졸업하였고 그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많은 것을 꾸중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 맨장이다 보니까 맨에 맨소지에서 그대로 내놓으라 하면서 다니면서 장진학처럼 포옹 잡고 겐포옹 잡고 똥침하면서 자꾸 돌아다니시는 아버지신데 진실하셨어요. 그 마음 안에는 제가 배울 점이 많았고, 그 지역에서 그래도 역량이 있고, 놀 만한 사람이라고 보고, 아버님께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자라면서 봉사라는 것을 조금씩 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아버님이 봉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집에 쌀포자리 놔두면 언제 싣고 왔는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울고, 쌀이 없어졌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차에다 실어놓고 이제 몰래 가져나가고 이랬나 봐요. 그래 일찍 이제 뭐 활동을 하다가 보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그 이제 어머니를 안 계시는데 아버지는 지금의 어머니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19살 때 시집 왔대요. 우리 새엄마가 오늘 전화 왔는데 야야 간증한다면서 예 잘해봐라. 우리 그 어머니는 지금 불교를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계속해서 하니까 교회는 한 시간씩 가기는 가게 전도한다고 우리 외삼촌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가 이제 동생들을 놓고 그럼 바로 밑에 내 밑에 말로 다음 동생을 놓고 이제 어머니가 살면서 저는 이제 학교 관계로 이제 부산을 가게 됐어요. 제가 그리고 부산 고문의 집에 있으니까 눈치를 많이 봤겠어요. 제가 우리 고문은 우리 아버지가 쌀두 가마 준다 하니까 이놈 조카를 어떻게 데리고 있어야 먹고 살것 같고. 그래도 이 쌀이라는 것은 또 귀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또 정미소도 하고, 또 아버지가 맨장이고 이러니까, 뭐 정미소 쌀 쪄내봐야 뭐, 그 다음 되면 없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제 집에 뭐 갖다 놓으면 내가 많이 없애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엄마 바빠지고. 그래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고무집에서 마음을 잡지도 못하고 흘러가고 힘들고 고무 눈치 보이고 고무님 눈치 보이는 건 없어요. 그 고무부와 같이 고무부 눈치를 많이 보니까 밤에 야간하고 오시면은 동맹목재라 그런 회사에 다니니까 주야간 하다 보니까 소리만 조금만 내면은 고무님이 뭐라고 이러니까 그 눈치를 많이 보고 그 학창 시절을 이제 관심 없이 이제 보냈어요. 보내다 보니 이제 며칠 길도 없고 뭐 마음대로 살자 이래갖고 막 낚싯대 들고 바닷가 가서 낚시하다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런 이제 아버지 도움으로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저도 대학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야야 그 동아대학교 가봐라 시험 뭐 시험 응시해봐라 이래서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합격이 됐어요. 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이제 동아건설이라고 여기서 모집 공고가 나와서 이제 여의도를 가게 됐어요, 제가요. 그리고 동아건설에서 취업하고 4년 동안에 그 자제, 처음부터는 과장이 아니었고요.
이제 밑에부터 말단 사원서부터 계장, 뭐 부장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일을 성실히 잘하고 있으니까 힘도 좋고 자재 부장이 딱 맞다 이래갖고 부장하라 그래서 또 부장을 뿌리치고 거기서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상무님이 네 그만두니 야야 그러지 말고 중국동이 그 서일대학교로 그 있는데 강의 좀 해줘라. 아이고 상무님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학교 가서 과연 살 수가 있냐 출강을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1년만 시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하면서 1년 동안은 부산에 내려갔어요. 부산으로 내려가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놀러 다니고 일하다 보니까 도저히 생활이 뭐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결정하고 이제 다시 아 내가 서울에 출강을 해야 되겠다 서일대학교에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 강사로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강사로 개인 사업도 하면서 겸직을 했어요. 제가 동국종합 인테리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강남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근처에 이제 우리 김혜숙 권사님이 카페에 언니 도와준다고 예쁘장한 아가씨 21살짜리가 서가 있어요 거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김혜숙 권사를 어떻게 한번 꼬디 볼기라고 내 딴에는 또 열심히 또 뭐 출강하고 저녁에 가서 그가 커피 마시고 그때는 이제 교회 안 다니시니까 막 맥주라 부으라 마시라 하고 있으니까 김혜숙 권사가 하는 말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는 저 사람들 이런 자 생각했겠죠. 저는 이제 뭐 눈에 안 들어오고 그래 이제 김혜숙 권사한테 이제 말을 했죠. 제가 야 내 이런 사업하는데 돈은 벌 자신이 있는데 야 이 돈 관리가 안 된다겠죠. 관리를 좀 해달라 하니까 이제 김혜숙 권사가 그래 그럼 내가 뭐 해준다 만다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대답도 없고 이랬어 내가 이제 그럼 만나주려고 하면 만나주든지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 것 같아. 아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도저히 대한민국 여자들 다 봐도 김혜숙 권사 보고 나니까 아마 도저히 다른 여자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김혜숙 권사하고 이제 김혜숙 권사는 나를 결혼할 마음은 없었어요. 자기는 본인의 마을인데 어째 내가 이제 돈 좀 벌고 하니까요. 삐끼 먹으려고 이제 계속 불러내고 내가 어디 데이트하러 가자 그러면 가고 차가 한 대 있으면 좀 빌려달라면 막 주고 막 어디 갖다 박든 말든 막 어차피 내가 들고 해야 될 폼이고 내가 그래서 김혜숙 권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했죠. 저기 들고 이래서 결혼해 줄래 하니까 해준다 했어요. 박수 안 나옵니까? 그래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다행이를 놓고 결혼 생활을 이제 계속해 나오다가 어릴 때 이제 교회 다닌 적도 없는데 아내가 근유로 이제 다행히 이게 여보 그 육아세례라는 것이 있는데 세례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덕수에 있는 광문교회라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장일원은 장모님이 거기 계셨어요. 다니고 계셨는데 그런 이제 다행히 유아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 말씀 부모님이 세례를 안 받았는데 아기가 어떻게 하는 게 이제 강제로 이제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세례 받다 보니까 이제 하다가 저도 이제 세례를 받고 교육을 받고 또 세례 이제 그때마다 아무런 이제 일 없이 꾸준히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제가 생각 없이 뭐 그냥 교회라 그냥 뭐 다니고 뭐 기도를 알니까 어디 뭐 헌신을 알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빗자루 들고 막 교회 쓰는 게 최고다 싶어서 막 교회 주변에다 빗자루 쓸고 있으니까 성도님이 진행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냐고 저 김팔봉 씨 사위 되는 사람이던 게 또 산책 같은 게 빗자루 들고 있으니 머슴같이요 자기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그 다행히를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세례도 받고 그런 이제 후에 한 4개월 정도 이제 다니고 있는데 교회가 이제 다닐 때는 별로 몰랐어요 저도요. 근데 그 교회가 아주 분란이 많았었더라고요. 오래 다닐 수도 없고 여기저기 뭐 장로님 세 분 계시고 또 새로운 장로님 계시는데 파가 많더라고요. 그 도시다 보니까 차도 갖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데 거기 휩쓸리지도 않고 제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래 신앙생활을 이제 하지 못하고 이제 앉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러 사업 시도하다가 보았지만 이제 이것저것 해보고 한번 김혜숙 집사님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돈 관리해달라고 해놨는데 돈은 안 갖다 주지. 맨날 숨 먹고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이러니 김혜숙 권사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를 저런 인간이 되는데 좀 살려놨더만 이게 안 되겠다 싶었나 보겠죠.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술로 보내고 보내다 보니까 이제 하루도 이제 술 없이는 살 수도 없고 뭐 담배는 그때까지는 담배 안 피웠어요. 김혜숙 집사님 권사님 만날 때까지는. 그 37살부터 담배 피웠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술 먹고 이제 늦은 밤에 술이 한 잔 내가 이제 지인들하고 한 잔 먹고 끄덕끄덕 돌아서 이제 가니까 아 저 앞에 십자가 벌거 보인 거야. 아이고 하나님 뭐 성수대에 가서 뛰내리는 것보다 거기가 낫겠나 싶어서 하나님한테 갔죠. 그래 남한교회 있는 영광교회라고 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인데 찾아갔죠. 제가 요런 이제 강대산에 하나 있는 강대산에서 이제 끔끔하고 이래서 여기 막 불만 반짝반짝 끓여서 내가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를 한번 구제해 줄 수 없냐고. 하나님 제가 내기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원하는 대로 된다면은 하나님 제가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헌신하라면 헌신할 끼고 지으라면 지을 것이고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고 이제 목 놓아 울었어요.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저도 힘들고 김혜숙 권사는 애기 아둥고 왔다 갔다가 뭐 병원하고 일하다 보니까 힘들고 저 또한 내 나름대로 또 나이가 있으니까 뭐 꽃피 풀린 망아지처럼 막 여기저기 뛰어다녔겠죠. 그러니까 김혜숙 권사는 보기가 좀 안쓰럽죠. 나이는 먹었지.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저도 도와달라고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 순간에 내 옆에 있는 이제 탁 울고 불고 있는데 물을 한 컵을 탁 두고 가시더라고 어느 순간.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하도 울어대니까 이 동네 시끄러우니까 물로 한 잔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물 한 컵 마시고 탁 집으로 가는데 그래도 이제 허전한 게 많은 거예요. 하느님한테 약속은 못 받았고 그래 그날 이제 한번 또 다시 생각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본 게 하느님이 야 장진하게 너는 내한테 하느님한테 준 것이 없는데 너는 왜 막 내한테만 달라고만 하느냐. 아 참 그렇지. 뭘 투자를 해야 뭐 돈이 남고 뭘 또 기도를 해야 또 하느님한테 또 잘해야만이 하느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진리와 지혜도 주실 건데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안 주시나 보다 하고 저도 이제 흘렀어요. 이제 그래 이제 교회 다니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행히 엄마한테 우리 김현숙 권사님한테 여보 교회 가자 이러니까 뜬구름 없는 게 술 먹고 댕겼냐 뭐니 뭔 교회냐고 싶어서 가자 그냥 일요일날 가자니까 쉽게 승낙을 해줬어요. 따로 왔어요. 그 하루 첫날 딱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 떠 서가 보니까 뭐 울던 사람이 아 하나가 저 구석에 서가 있어요. 이제 앉아 있으니까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많이 이제 은혜 받고 또 저 또한 이제 잘못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계시고 있는데 이제 하느님도 이제 저한테 그저 두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장인은 장모님이 야야 넌 주일만 되면 어디로 가고 없어지냐. 그런데 우리 군사님 김인숙 군사님이 아버지 저 교회 가는데요. 그게 그 어느 교회냐? 나도 가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이제 같이 교회를 갔던 한 교회 다니게 됐어요. 이제 그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 군사님도 만나고 집사님도 만나고 일하다 보니까 이제 식당 담당이 됐어요. 식당 이제 설거지 담당이죠. 밥은 남자들 안 하니까. 그리고 설거지 담당인데 내하고 권사님하고 담당이라 그때 한 3, 40명, 50명 정도 밥 먹고 나면 설거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또 손이 빠르니까 이제 빨리 설거지를 하니까 권사님들이 나를 안 놓치려고 목사님 나 저 장진학 집사님하고 일하게 해달라고 설거지하게 해달라고 아이 헌신하다 보니까는 막 여기저기 이제 말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한 시간 할 거는 나는 한 30분 만에 끝내고 탁탁 틀고 이제 2부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옛다 모르겠다 이브 예비나 도망가는 게 설거지 하는 데는 너무 힘들고 허리 다 아프고 도망을 내쳤어요. 또 이제 세월이 시간이 흐르고 그 이제 군사님들 이제 저희가 같이 계속 이제 구역과 같이 다니면서 여자들만 군사 다니지 남자들은 이 구역 예배를 잘 안 갔어요. 잘 맞는 이제 집에 있으면 구역 예배를 하게 됐고. 그런데 설거지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탁 하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에 향기 나는 꽃은 하늘까지 닿는데서 이 꽃 강대상을 꽂았지요. 아 이거를 두면은 하나님한테 복 받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강대산에 꽃을 섬기게 됐어요. 죽기 살기로 막 돈 없어도 꽃 사고 막 술 안 먹고 꽃 사고 막 이렇게 해가 꽃을 안 놓쳤어요. 그럼 교회가 한기나게끔 만들게끔 열심히 제가 봉사하고 헌신했지요. 저도 저 또한 어느 날 목사님은 이놈을 죽을까 싶어서 또 따뜻하게 해놨는데 또 이놈이 시들어지고 이 꽃이 싱싱해야만이 내 마음도 싱싱하고 내게 은혜가 많이 오는데 꽃이 시들어지면 저도 힘든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헌신하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드리게 되었고 강대산의 모든 꽃이 끊어지지 않게 이제 제가 계속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야 장주사님 교회 사택이 뭐 좀 필요한 게 있는데 그 공장에 뭐 필요한 물건 좀 주면 안 되겠냐고 목사님 마음대로 갖다 쓰세요. 우리 집에 있는 건 뭐 다 필요하면 교회를 짓든지 뭘 하든지 가져가시라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누가 동생들이나 와서 필요하다 하면 가져가라고. 주고는 받아올 줄은 몰라요. 누가 가져간 줄도 모르고 막 나도 모르겠고 막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이제 막 퍼다 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쓰시려고 교회에 부른 것 같아요. 저도. 저 또한 열심히 교회 헌신하면서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다행이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땅을 보고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양동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양동이 좋다는데 한번 가보자고 다행히도 학교 다니기도 좋고 교육계 양동 고등학교 교육 정책이 우리 다행이하고 맞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한 1년 동안은 다행히 혼자서 열차 타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제가 사업을 접느냐 옮기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기로에 나서는 거예요. 애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이거는 뭐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또 뭐 문제가 생겨 우리는. 그러면 양동 가서 3년만 살자. 우리 다행히 졸업할 때까지만. 오케이. 그런 거 이제 갔어요. 그래 등교하고 이제 모든 것을 우리 애기가 이제 생활에 이제 적응을 해가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우도 참 아빠로서 너무 고맙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이제 이사를 하고 해서 이제 모든 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또한 여기 오는 거 뭐 먹고 살고 저 집은 뭘 어떻게 해가 먹고 사는지 이 촌동네 와갖고 농사밖에 질 거 없는데 내 사업이 과연 되겠냐 안 되겠냐 그거. 그러고 이제 서울로 계속 제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여기 안 오고 이사 왔어도 제가 한 연말까지는 다 7월 달에 9월 달인가 이사 왔는데 연말까지는 제가 여기 교회를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도 많이 하면서 이제 하나님 저희들 가정에 물질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 속에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살았어요. 제가 그러면서도 지금은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에 헌신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부족한 저희도 또 집사로 안수집사로 선택해 주었고 너무 감사한데 그리고 교회 처음에 남양주 영광교회에서 주일마다 다니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근처에 우리 집 짓고 있는데 양동교회 CU 군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려고 감자도 삶아오고 밥도 지어오고 이러고 또 적극적으로 내한테 찾아와가지고 집사님 저희 교회 가자고 아, 그래요. 그럼 뭐 식구동하고 말 들으면 아 이제 철물점에 물건 사러 갔는데 또 제일 철물점에 사장 집사님이 아니 장집사님 저하고 저녁 함께 하자고 아니 뭐 나를 데리고 못 막으러 가더만 근사한 소고기 사주고 엄마 이 목사님보다 내가 더 대접 잘 받는 것 같았어요. 내 데리고 가려고요. 그 와중에 있는데 우리 안수 집사 이서구 집사님이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일날 끝나고 나면 빨리 우리 교회 오세요. 급히 한잔하게. 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등록대가 하고 계시니까 나는 다른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걸 많이 생각하는데 저 이서우 집사가 막 계속해서 콜 하는 거야. 시간만 끝나면 나는 설거지하고 있는데 집사님 커피 한잔하게 교회로 오세요. 아, 알았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로 발로 디딛게 됐죠. 계속해서 이제 막 오라 가라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이서우 집사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이 좋은 교회를 내가 놓칠 뻔했지. 양동교회나 제일교회 가서 막 이 정도는 이 자리도 설 수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우리 이서우 집사님한테 감사드리는데 박수 한번 치지. 네. 그래 살다 보니까 이제 집을 짓고 막 이러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하고 커피 들고 이제 막 줄기차게 찾아오는 거 기대해 주러 오고 이제 아 이제 정이 뜻하는 게, 아, 경상도라 그러는 거예요. 어, 경상도인겨? 아, 그러십니까? 아, 그래요. 그, 우리 목사님이 이제 탁 오시고 설교해주고, 이제, 잠깐 이제 기도해주고 가고, 집을, 좋은 집을 짓을 수 있도록 자리를 이제 기도 많이 해주시갖고, 제가 저런 집을 짓게 되었고, 장인 장모님 모시고 이제 살게 되었는데, 사모님이 조그만한 덩치에 커피 들어가고, 막, 집사님이야, 덥죠? 그, 아시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모님, 목사님 전달다 보니까 이서구 집사가 우리 공사하는데 많이 도움도 해주고, 많이 이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저녁마다 이제 먹을 거 사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라, 우리 집으로 오고, 막 택배로 막 보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가 이제 이거 미국계에 정착하게 됐고, 이제 등록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생각해서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제가 쓸 자리가 있고 제가 쓰실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또 그게 어디 영광이고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외국계에 등록하면서 이제 먼저 사모님이 이제 아이 집사님 그 1대1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게 생소한 거예요. 저는 교회 갈 때마다 그런 건 없었는데 그 1대1 교육을 받게 됐는데 수업할 때마다 막 짜증나고 막 잠도 오고 죽겠는데 사모님 자꾸 막 이가자 저가자 하니까 안 되겠다. 이미 할 바에 열심히 하자. 그래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다짐하고 그리고 공부 성경 공부반도 들어가고 끝나고 나니까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 또 듣고 많은 것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부터 사업에도 저한테 축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끝없이 내가 생각했던 외로 너무나 너무 은혜 많이 받다 보니 우리 김혜숙 권사님도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우리 양동교회에서 이래 올랐고 마음은 그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저한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뭐 놈들 같이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김혜숙 권사님도 하늘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찬양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행히도 찬양하고 일하다 보니까 참 정이 들고 우리 교회가 안방 걷고 일주 내내 외국계 우리 교회가 여기 교회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이게 뭐 교회만 안 보이면 이상한 것 같고요. 남양주 가서 일해도 뭐 애따 모르겠다 교회가 이제 목사님 오면서 집사님 오면서 뭐 좀 사갖고 뭐 좀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꼭 목사님한테는 반대로는 없어요 제가. 무조건 예의에 대답은 하고 있지. 이미 늦은 거 뭐 좀 늦으면 어떻겠나 싶고 끝까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저도 아 이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이구나 하고 목사님이나 권사님 말이라고 막 대답 못 하고 때로는 우리 함태자 권사님한테 막 감도 한번 질러보고 문도 한번 차보고 이랬는데 그때는 너무 죄송했고요. 뭐 공부도 못 배운데 그 성경 공부란 걸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 기쁘다 보니까 막 환상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에서 이제 나를 불러요. 야 장집사 장진학이 너 또한 이 교회를 선택을 준 것도 네한테 무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저도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은 권사님, 집사님들, 장모님 많이 이끌어 주시고
저 나아가는데 불편 불만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생활에서 안수집사로 택했는데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안수집사 받아가 이거 어떡하냐. 시간은 없고 공사는 해야 되겠고 교회도 해야 되겠고 이거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게 부족한 뭐 길도 없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하지만 순종한 마음으로 열심히 훈련에 임했고 매주 오후 2시 이상에 진행되는 성경 공부도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피곤하고요. 잠도 많이 오고 때로는 처음에는 사모님한테 거짓말 씌우면서 살짝 나갔다가 전화 받는다 하면서 이불로 전화기 들고 갖고 한 15분 어디 가서 꺼벅꺼벅 졸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그런 불편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고 나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이제 다음에는 이러지 않겠다 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제 계속 무단히 노력했는데도 안 됩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끝까지 해야지 싶어서 이는 뭐 1월 하루 쉬려면은 교회 와야 되고 일은 피곤하고 사람들이 너무 막 지쳐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가 없고 지혜만 능력만 늘어나는 거예요. 저한테만 많은 게 늘어나고 그래 하지만 이제 성경 공부도 이제 다른 교회는 성경 공부를 잘 안 해요. 사실은 신입 이제 들어오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다과하고 교회 다니는 것만 하고 이제 그래 이제 그 동안은 이제 알지도 못했던 내용들 하나 하나 알게 됐고 이제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도 제가 11시에 자면 5시에 일어나는데 11시에 핸드폰에다가 성경 공부하려고 틀어놓고 몇 줄 듣다가 처음에는 몇 줄 듣다가 잠이 오고 자기는 자기대로 성경이 되고 나는 내대로 자버린 거예요. 그러면 김혜숙 권사가 들어오면서 꺼요. 나는 이제 듣지도 못했는지 아 왜 꺼? 성경 공부하는데 왜 꺼? 이러니까 아, 자기 주무셔서 내가 껐어. 그래? 알았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사실은. 귀에 희미하게 들리는 게, 이제 누워있으면 하느님 말씀도 때로는 들리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볼펜 들고, 중요한 거를 기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걸 필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필사도 많이 늘어나고, 성경이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러나 이제 때로는 이제 막 장로님이 혼쭐 내면서, 야, 장집사, 저 문제 네 안 냈잖아. 장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적어놓고 안 가져온 것도 있고 두 줄 못 적어서 못 가져온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장로님 알면서 허구스러워서 그냥 넘어가고 이랬는데 그것 또한 우리 교회 생활에 지혜고 저도 또한 너무 죄송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죄짓는 사람으로서 하느님한테 고백도 많이 하고 합니다. 장로님 너무 죄송하고 감사드리고요. 그래 이제 매일 하느님 말씀도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일어나면 목사님 설교하는 새벽기도 못 갈 때는 틀어놔요. 제가요. 의지도 그렇고 계속 저희들 보고 나는 보고 목사님은 더 잘 압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누가 끝까지 보는지 안 보는지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거는 놓치지 않고 오지 못할 때는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김현숙 집사님, 권사님을 끼워놓고 나는 출근하고 다시 간다고 김현숙 권사님 교회 가야지. 응, 예, 알았으면 어디 있고 앉아있으면 자기도 모르고 너무 자쁘나 봐요. 그럼 갔다 왔냐고 아 맞다네. 근데 자기도 몸이 피곤하지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나도 이해하고 그래 이제 정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지순례 가야 된다 이래갖고 이제 피택자 모임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사실은 제가 기독교라는 성인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냥 교회만 빠져빠져 다니고 그냥 봉사만 하고 이랬는데 성지순례 갔다 와서 많은 성인들이 희생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저 또한 거기에 고개 숙이고 기독교 성인들이 참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은 그래도 하느님한테 좀 더 난 자리에 갔으면 내가 더 좋을 뿐 아니나 싶은데 그 알게 된 것도 그리고 이제 NT도 통해서 피태자들 가족처럼 식사 시간이 막 생각으로 다가 가까웠는데 참 가족처럼 같고 누나 같고 형님 같고 동생 같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자리에 마련해 준 우리 교회 장로님, 목사님, 예, 우리 성도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 좀 시간 돼도 하셔도 되죠. 뭐 30분 넘으면 돼. 내가 좀 더 하고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층 카페를 하게 됐는데, 아, 이 카페 공사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아, 우리 장로님이, 변용일 장로님이 이거 저녁마다 찾아오고 아침마다 찾아오고, 집사님 우리 이것저것 좀 해야 되는데, 아, 돈도 없는데 뭘 어쩌자는 말이오. 나는 나 참 아 계속 와서 찾아오고 자꾸 나하고 생각했는데 안 되겠다고 이제 우리 집사님들 부르자고, 아, 황덕현 집사님하고 저 누구야 박영대 집사님 또 저 지금 그 김병복 집사님하고 부르라고, 불러서 얘기 좀 하자고. 여자 권사님들이야 집사님들이야 뭐 우리 남자들 하자 그러면 뭐 국수 삶아 주겠죠. 합시다. 그래 가지고 해갖고 뭐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말씀드리시오. 뭐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면 누가 줘도 줄기고 뭐 해봅시다. 이렇게 갖고 이제 목사님이, 집사님 이제 이게 3층에 500 좀 쳐야 되겠습니다. 근데 견적 얼마 나온대요? 이러니까 500 나왔대요. 500 나오면 뭐 에라이 모르겠다. 두드려 빠고 보자. 일단은 뭐 일 저지르면 뭐 안 되겠나. 하나님 주시겠지요 하고 200만 원에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 하라 그래. 그때부터 이제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 철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제 닮은데 저렴한 가격으로 3층을 이제 500을 철거하고 나니까 기초는 그런데 빼다가 나아지려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오래 가려면은 좀 더 좋은 철제를 써야 되니까 저는 아연으로 쓰겠다 하는 거죠. 녹이 잘 안 쓰는 거를 썼기 때문에. 그래 이제 쭉 따라 이제 목사님 의견 따라 쭉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집사님 지금 비기 싫은데요. 이게 뭐예요? 옆에 주방 위에 제가 보이시는 거 뜯자 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뜯자 그러면 이게 더 커진다는 건데 이게 참 계속해서 자꾸 목사님은 이것저것 하는데 순종 안 할 수는 없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형이 최고지. 아 그래가 이제 목사님 아 집사님 저것도 뜯어야 됩니다. 아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아 집사님 저 옆에 제가 야외 카페도 괜찮겠는데. 이게 참 돈은 없고 이거 어떻게 뭐 부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 이제 황 철거를 하고 이제 배대를 세워놓고 이제 황덕현 집사님한테 찾아 이제 오시갖고 황덕현 집사님한테 부탁했지. 그때는 이제 이게 교회가 아니고 바깥이니까 형 아이씨 저거 폴딩 도와달 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또 자기 본인 일도 있지만은 자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니까 안 말을 안 해요. 이제 이거 빼대는 다 세우고 가는데 아 형 아, 약속 안 잊어버렸지? 응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황덕현 집사님하고 이제 조금 이상한 이제 김병복 집사님한테 얘기했죠. 집사님 시간 됐으면 교회 좀 뭐가 일 좀 도와주라고. 그러고 이제 울려서 기도 이제 하고 있는데 황덕현 집사님 도와준 거 이제 완공할 수 있도록 이제 탁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저도 무역 기도했죠.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 변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이지 집사님 기도합시다. 기도만 살 길입니다. 뭐 어차피 뭐 기도해갖고 하나님 들어주시면 다 하지 않겠냐. 우리 피태자들도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저녁마다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올리고 많이 보실 줄 믿고 하나님 이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일 끝날 때까지 하고 목사님은 보험 들어야 된다. 나는 또 우리 회사에 갖고 보험 들고 끝까지 이제 완공될 때까지 카페가 이제 아마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저 또한 황덕현 집사님 오니까 막 기분이 좋아서 이제 아마 아이고 나도 살았다 싶은 거예요. 이거 막 천군 천사보다 더 반가운 황덕현 집사님 오고 그러다가 저 병복이도 오지 막 이러니까 우리 병복 집사님은 더 고생 많이 했어요. 일 마치고 오고 자기도 피곤한데 그러고 이제 이거 이러저러 이제 가다가 이제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죠. 아주 폴딩 도와 돈이 모자란데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유마석 장로님 그거 얼만데
또 당에서 또 해주시고 이래가 잘 카페가 마무리되고 전도를 통해서 잘 쓸 수 있다는 거 요즘에 사람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너무 뿌듯하고 이제 또 더 나아가 더 큰 일을 저지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교회를 뽑아갖고 이제 더 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제 들도록 이제 저한테 이제 사명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나갈 수 있게 저도 또한 전도에 앞장서고 노력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사님, 집사님들도 모두 도움도 되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마치고 하고 뿌듯하고 이제 50주년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 사실은 기분 좋고 힘들어 지나왔던 얘기는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기분만 자꾸 나타나는 거지. 그래 이제 세운의 장로님이 이제 저희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왔는데 참 장로님들 너무 힘들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갖고 이까지 키우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또한 세분의 장로님한테 우리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마음을 가지고 저도 주어진다면 기회가 생긴다면 교회에 모든 것을 헌신하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든 것을 느끼고 합니다. 그래 임직을 받으면서 나 다짐을 하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 하느님 말씀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느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저를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하여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며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헤쳐나갈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내 앞에 한결같이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 매 순간마다 하느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요. 저도 뭐 이거는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거를 제가 신조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경험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저도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를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낳아 양동 지역과 민족이 지역과 민족과의 많은 은혜가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노력하고 많은 은혜가 되었으면 모든 분들에게 권합니다. 저 또한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끔 많은 것을 대해 주시고 피택자로서 택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목사님들한테 더 충성된 사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바-